자, 중3 가정법부터 이제 달릴 겁니다. 가정법 워크북 풀이 끝나고 나면 가정법 시험 칠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부문 문제풀이 오늘 계속 진행되겠습니다. 자, 이제 딱 제목을 보면 뭔가 쭉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했습니다. 가정법 과거, 뭐 if 가정법 과거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뭐라고요? 책 안 내면 어떡하죠? 책 그거 아니야? 워크북을 안 가져갔다. 아, 그럼 규현이가 풀이하면 되겠네. if 가정법 과거는 필요한 거 뭐 어디다 필기하시고. 오케이. 뭐 일단 종속절을 먼저 기준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종속절과 그 다음에 주절로 이렇게 구분됩니다. 물론 주절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if절, 종속절이 뒤로 가기도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뭔가 절이니까 주어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과거형의 동사가 온다는 거 형태적인 특징입니다. 과거형 동사가 오고 특히 비동사 같은 경우에는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주절에 다시 또 절이니까 또 주어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뒤에 조동사의 과거형 뭐 would라든지 뭐 could라든지 might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온 다음에 다시 조동사 뒤에 동사의 원형이 온다라는 이런 형태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건 형태적인 거 먼저 정리한 거고요. 내용적으로 현재 또는 미래에 불가능한 것, 만약 내가 너라면 if I were you 뭐 이런 것들, 만약 내가 새라면 if I were a bird 이런 표현들, 뭐 만약 내가 많이 뭐 가정법 과거하면 맨날 뭐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어떤 뭐 대표적인 문장이 내가 새라면 너에게 날아갈 수 있을 텐데 if I were a bird I could fly to you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도 현재 사실과 반대되거나 불가능한 일을 가정할 때 가정법 과거를 쓰고 그 다음에 뭐 아까 형태적으로 했던 거 if 절이니까 주어 나오고 동사 과거형 비동사면 were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조동사 과거형 뭐 would, could, might 같은 것들이 있다 했고요. 동사 원형의 형태로 만약 언제 뭐뭐라면 현재 뭐뭐라면 언제 뭐뭐할 현재 또는 미래에 뭐뭐 할 텐데 그러니까 동사 생긴 거 보고 뭐 예를 들어서 I met you then 이거 해석하면 내가 너를 그때 만났었다 라는 단순 과거 시제죠. 근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얘를 쓸 수가 없고요. 내가 너를 지금 만난다면 이 돼버리는 거죠. 그쵸? 네. 지금 만날 수 있는 상황에 얘기하는 거야?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얘기하는 거야? 만날 수 없는 상황.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완전 얘기가 달라지는 것 때문에 조심하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때는 이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비동사의 과거형은 주어의 인칭이나 수의 관계없이 were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요즘은 was를 쓰기도 한다 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 그녀가 부자라면 그녀가 보트를 살 수 있을 텐데 만약 그녀가 언제 부자라면 현재 부자라면 현재 또는 미래에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표현은 if she rich by a boat but isn't rich she by a boat 언제 부자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다. 언제 못 산다고 있다? 못 산다. 그래서 위에 거를 보고는 가정법 과거라고 하고요. 얘를 보고는 뭐라 그런다? 직설법. 네. 그렇죠. 현재가 돼야 되겠죠. 가정법 과거와 직설법 현재를 모두.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어떤 독해 파트에서 가정법 과거가 나오면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내용 파악, 실제 내용은 이겁니다.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계속해서 가정법 과거 했으니까 다음 포커스의 제목은 가정법 과거 완료겠죠. 오케이. 이번에는 뭐 전달하고 싶은 내용 먼저 정리하면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거죠.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것. 오케이. 그래서 뭐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뭐 패망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얘기 하고 싶을 때 쓰는 거겠죠. 오케이. 그래서 과거에 어땠더라면 과거에 어땠을 텐데 과거에 어떻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하는 거다. 형태적인 거 정리하면 if 그 다음에 절이니까 주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시제는 뭐가 head plus pp가 온단 말이죠. 그래서 요걸 보고 과거
완료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종속절은 이렇게 생겼고요. 주절은 다시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조동사 과거형 나오죠. 네. would, should, could 이런 것들 나오고 might 오고 그 다음에 요 뒤에 have, pp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sh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조동사 have pp도 따로 독립할 수 있는 중요한 문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대한 후회를 표현하는 거, 뭐 나는 뭐, 아, 너 그 영화 봤어야 됐는데, 이런 표현하고 싶다 하면, you should have watched the movie. 이런 식으로, 너 그 영화 봤어야 됐는데, 못 봤지. 됐습니까? 이런 표현할 때도 쓸 수 있는, 따로 독립할 수 있는 조동사 과거형 have pp 같은 거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 요런 식으로 해서 과거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였다면 할까? 내가 너였었더라면 내가 과거에 과거에 어떤 순간 과거에 친구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뭔가 그 친구에게 불이익이 생겼다 이랬을 때 내가 그때 너였으면 난 그렇게 안 했었을 텐데 이런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if I had been you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If I had been you, I wouldn't have done that. 됐습니까? 난 그런 짓 안 했었을 텐데가 뭐라고요? I wouldn't have done that.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이번엔 아까 전에 가정법 과거 이름 문법 제목은 72 문법 제목은 가정법 과거였는데 현재 또는 미래에 반대되는 거고 이번에 문법 제목은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과거 사실에 반대되거나 불가능한 과거에 불가능했던 이라고 하는 게 있겠네요. 과거에 불가능했던 일을 그때 그랬으면 그랬었을 텐데 하고 뭐 얘기했던 if 주어 had pp 과거 완료라고 이제 그 다음에 would have pp should have pp might have pp could have pp 이런 것들이 온다. 완료는 과거예요. 잠깐만 현재 완료는 뭐? 과거예요. 자 지금 이제 질문은 어떤 질문이죠? 현재 완료는 과거냐 라고 그러는데 다르죠 물론 맞습니까? 달라요. 다른데 근데 뭐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공통점은 둘 다 언제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거. 뿌리는 다 과거에 과거 시제도 뿌리는 과거에 있고 현재 완료 시제도 뿌리는 과거에 있습니다. 다만 차이점은 그냥 과거 단순 과거 시제라 하는데 단순 과거 시제는 그냥 과거에 있었던 일을 얘기할 뿐 현재 상황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뭐 주로 이제 단순 과거하고 현재 완료하고 차이점을 보여주는 문장으로서 뭐 I lost it 하고 I have lost it 가지고 설명하잖아요. 됐습니까? 자, 이 경우에는 뒤에 뭐에 대한 대답도 붙일 수 있어? When에 대한 대답 붙일 수 있죠? Yesterday라든지 last month라든지 이런 거. 여기는 when에 대한 대답 못 붙이죠. 그리고 얘는 그냥 과거의 어떤 순간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할 뿐 지금 그것을 다시 찾았는지 계속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둘의 공통점은 둘 다 잃어버린 뭔가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it을 잃어버린 건 전부 다 언제 있었던 일이야? 다 과거에 잃어버렸다는 얘기하는 거야. 똑같아 그거. 난 과거에 잃어버렸어. 과거에 잃어버렸어. 그런데 이 문장의 차이점은 뭐냐? 과거에 잃어버렸는데 so? so I don't have it now. 됐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잃어버린 건 똑같은데 이 문장 속에는 어떤 이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됐습니까? 과거에 잃어버려서 그 결과 지금 그걸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까지 포함된 게 현재 완료라고. 대답이 됐나요? 우리말에 현재 그러니까 여러분 2학년 1학기 때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모양인데 2학년 1학기 때 현재 완료라는 시제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리말에 없는 시제다. 형님아 예 저기 가장법 과거 완료는 과거의 사실과 반대는 걸 쓸 때 하나요. 현재 완료 시제는 과거 완료라요 과거로요. 현재 완료 시제를 가정법 안에다 적용시키겠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표현을 하고 싶단 말이야? 그냥 현재 완료가 가정법 쓸 때
현재 완료를 가지고 과정법으로 쓴다. 그럴 때 과거로 써야 되는지 과거 완료로 써야 되는지 과거로 써야 되는지 과거 완료로 써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아니.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직설법 현재 완료를 과정법으로 한다. 직설법 현재 완료? 그 얘기 맞아요? 네. 직설법 현재 완료를 가정법으로 바꾼다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게 언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하고 싶은 경우인가? 뭐, 직설법 과거 완료? 뭐 이런 거? As I have known her for 10 years, I know where she goes every Sunday. 뭐 이런 거? 그러면 내가 그녀를 과거 지금까지 계속 잘 알고 지내왔기 때문에 나는 언제 안다? 현재 안 해요. 그녀가 매주 일요일마다 어디 가는지 안다. 그럼 이걸 가지고 해석을 써보면 이 과정법으로 바꾸면 만약 내가 언제 그녀를 뭐 한다면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언제 그녀를 모른다면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른다면? 그러면 얘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If I 그다음 뭘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 이렇게 표현하면 언제 모른다면이 되는 거야? 그래요? 현재 모른다면이지. 이게 언제 어떻게 과거에 모른다면?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이런 얘기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알고 지냈기 때문에 나는 그녀가 현재 매주 일요일날 어디 가는지 알고 있어라고 얘기했어. 네. 그치? 네. 그러면 결국 그냥 언제 모른다면이 되면 되는 거야. 현재 모른다. 지금 모른다면 이거 무슨 기계처럼 아 이거 현재 완료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는 hadn't known 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없어. 만약 여기다 hadn't known은 언제 모른다면이 되는 거야. 과거에 몰랐다면이 되는 거야. 지금 모른다면 지금 어디 가는지 모를 텐데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봤을 때는 혹시 선생님 여기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아 네. 이런 경우는 없어. 만약 이런 경우가 있었다면 어떤 문법 제목 포커스가 생겨야 돼? 가정법 현재 완료라는 게 있어야 되겠지. 그치? 가정법 현재 완료라고는 고등학교 가서도 배울 일은 없어요. 가정법 과거 아니면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 현재 완료라는 게 있는지 궁금했던 것 같은데 가정법 현재 완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정법 과거 아니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하고 싶은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네들은 이런 궁금증이 없나요? 알겠습니다. 왜 과정법 현재 진행형은 왜 없는 거지? 뭐 이런 거. 오케이. 과정법 현재 진행형은 없을 거고요. 과정법 현재 진행형처럼 만들면 그냥 그건 조건문이 되겠죠. 그다음에 과정법 과거 진행형이 있을까? 만약에 과정법 과거 진행형처럼 생겼으면 그건 과정법 과거겠지. 가정법 과거 진행형처럼 생긴 거 하나 써볼까?
한 다음에 블라블라블라블라 할 건데요. 일단 틀렸네요. 어떻게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럼 이건 언제 피아노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면이 되는 거야?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면이 되겠지. 됐습니까? 근데 현재 열심히 피아노 연습 중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은 뭔가 불가능한 거를, 자, 가정법이라는 거 한번 잘 생각해봐. 가정법. 이거야? 색깔이. 뭔가 가정한다는 거잖아. 참이 아닌 거를, 어? 알겠습니까? 참이 아닌 걸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뭔가가 예를 들어서 이랬더라면 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언제 또는 언제 그랬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현재 아니면 과거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좋다면 이라는 거지. 날씨가 안 좋아. 날씨가 안 좋은데 날씨가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싶다면 그럼 미래의 날씨가 좋은지 안 좋은지에 대한 표현은 존재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미래가 되지 않았으니까. 날씨가 좋고 아니고는 미래 시제에다가, 자, 날씨가 좋다를 세 군데다가 찍어볼게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거고 언젠가 날씨가 안 좋았어. 그렇죠? 네. 그럼 여기에 날씨가, 여기에 기준이 현재고 여기에 미래고 여기 과거인데 날씨가 안 좋은 걸 참을 수가 있습니까? 이 시점에? 불가능하잖아. 네. 왜냐하면 이때가 안 됐으니까 날씨가 좋다 마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 그래서 가정법 미래 같은 건 없어. 네. 됐습니까? 그러면 자, 이 시점에 날씨가 안 좋은데 좋았더라면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마찬가지 이 시점에도 지나간 과거에 내가 일기장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12월 24일 날 눈이 안 왔어. 12월 24일 날 눈이 왔었더라면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렇죠? 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을 때 그게 참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얘기를 한다든지 거짓인 걸 참으로 얘기하려면 일단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니야. 증명이 되려면 뭐 아니면 뭐밖에 없다? 과거 아니면 현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가정법은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밖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이렇게 갑자기 철학적인 문제로 넘어갔네요. 시간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참이, 뭐 참이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시간의 테이블 위에, 시간의 화살 위에서 어느 시점에 있는 시점을 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갑자기 얘기하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한다면 과거에 뭐뭐 였었더라면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조금 지나고 나면 뭐도 배우냐 하면은 과거에 뭐뭐 했다면 지금 뭐뭐 할 텐데 라는 표현 방법도 배우죠. 그쵸? 네. 그 문법 제목은 혼합가정법이었죠. 됐습니까? 여기서는 과거에 뭐뭐 했다면 과거에 뭐뭐 했을 텐데 입니다. 그래서 아까 형태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오케이. 그래서 if I had left the house on time. 그래서 내가 언제 제 시간에 집을 나섰더라면?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제 시간에 집을 나섰더라면 나는 언제 기차를 놓치지 않았을 텐데? 과거에 놓치지 않았을 텐데. 네. 하고 싶으면 if I had left the house on time, I wouldn't have lost the train.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아, wouldn't have miss 하면 되겠네요. 아, lost 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다가 잃어버린 게 되는 거구나. lost 하면 안 되죠. I wouldn't have missed the train. 그래서 조동사 have pp. 됐습니까? 네. 그래서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니까 because I didn't leave. 언제 제 시간에 안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과거에 안 떠나서. 그래서 무슨 시제에 놓쳤다? 놓쳤다. 됐습니까? 여기에 not 없으니까 여기에 not 있고요. 여기에 not 있으니까 여기 not이 없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은 한꺼번에 얘기합니다. I wish 가정법은 I wish 가정법 과거도 있었고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도 한꺼번에 얘기했죠. 여기에 that절이 that이 생략되고 I wish that 한 다음에 주어 나오고 that 뒤에 완벽한 문장이니까 주어 동사 올 수 있으니까 주어랑 과거 동사 비동사면 were 이렇게 오면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현재 바라는 건 계속 똑같아. 현재 바란다. 현재 뭐뭐이기를 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had plus pp 같은 거나 또는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자, 여기에 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I wish 가정법 과거일 때는 여기에 이렇게 주어 플러스 과거 동사 또는 여기에 이제 주어 다음에 온 동사 형태는 과거 동사 또는 조동사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도 올 수 있어요. I wish I could swim well 이런 것도 된단 말이야. I wish I could swim well 하면 내가 현재 바라는데 언제 수영 잘하기를 바란다? 현재 잘할 수 있기를 바란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주어 나온 다음에 head 플러스 pp가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조동사 과거형 have pp가 오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I wish I 뭐 would have met you earlier 이런 것도 올 수 있어요. I wish I would have met you earlier. 내가 너를 더 일찍 만났더라면, 과거에 더 일찍 만났더라면 이라고 지금 바란다. 됐습니까? 네. 이것도는 뭐 대표로 would have pp를 써놓을게요. would have pp 이런 것이 와도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얘기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뭐 I wish 가정법 과거는 현재 뭐뭐라면 좋을 텐데, 근데 현재 그렇지 않아서 어떻다? sorry 하다. 됐습니까? regret 한다 라는 얘기를 할 때 쓰는 거고요. 그래서 뭐 큰 차, 내가 큰 차를 언제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요? 현재 가지고 있으면 좋을 텐데 를 완성시키면 I wish I had a big car. 그렇죠. 됐습니까? I wish I had a big car. 만약에 여기에 I wish가 없어져 버렸어. 그냥 I had a big car. 이건 뭔 뜻이야 그냥? 그렇죠. 난 과거에 큰 차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얘를 I wish랑 붙여넣어버리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는 큰 차를 가지고 있었다인데 I wish 붙여보니까 언제 큰 차를 안 갖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렸어? 큰 차를 안 갖고 있다. 그리고 그 점이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m sorry that I don't have a big car 하고 있죠. 현재 유감이다. 현재 안 가지고 있어서. 됐습니까? 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살짝 얘기했어. 이 that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y? 그래서 얘는 겉 만드는 that하고 똑같지만, 그렇죠? 겉 만드는 that이라면 무슨 절이야? 명사절. 그렇죠. 지금은 부사절이죠. Why are you sorry? 그래서 부사절을 이끄는 that도 있다 했습니다. 완벽한 문장을 끌고 다니는 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 같은 경우엔 과거에 뭐뭐였다면 좋을 텐데 라는 뜻으로 과거 사실에 반대되거나 과거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후회할 때 쓰는 표현이다. 오케이. 그래서 그가 그 프로그램을 봤었다면 좋을 텐데, 과거에 봤었다면 좋을 텐데 라는 표현은 I wish he had watched the TV. 여기 see 썼으니까 had seen 하면 되겠네요. I wish he had seen 또는 watched the TV program. I'm sorry that he 언제 안 봤다고 얘기하고 있어? 과거에 안 봤다. 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없어졌어. 그러면 he had seen the TV program 이런 문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요게 없어지면 얘는 직설법 과거 완료죠. 직설법 과거 완료는 자기 혼자 쓰는 일이 없었어. 그쵸? 항상 뭐랑 같이 써야 되느냐? 다른 접속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접속사에 있는 접속사 뒤에 나오는 주어 동사가 있을 텐데 그 동사의 시제는 뭐라야 돼? 과거라 해야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서 얘를 보고 뭐라고 그때 배웠었냐? 대과거라 그랬죠. 그쵸? 그러니까 head 플러스 pp가 독립적으로 다른 주어 동사 없이 쓰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뭔 소리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너 TV 프로그램이었냐? 네. He had seen the TV program before I saw it. 오케이. 그러니까 그가 뭐 해버렸다? 그 TV 프로그램을 봐버렸다. 누가 뭐 하기 전에? 내가 보기 전에. 내가 보기 전에. 됐습니까? 나 봤어, 안 봤어? 봤죠. 자, 얘를 또 시간의 화살표를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요. 여기 기준인 현재고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뭐?
I saw 여기에 he had seen인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쭉 시간이 걸려서 결국은 지금 현재는 둘 다 TV 프로그램 봤어. 됐습니까? 둘 다 봤단 말이야. 근데 그가 나보다 먼저 봤다는 얘기 하는 거야. 그는 그 TV 프로그램을 봐버렸습니다. 내가 뭐 하기 전에 그것을 보기 전에.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만 쓸 수가 있다 했습니다. 이 대각어 head plus pp는. 그쵸? 맞습니까? 네. 근데 똑같이 생긴 거를 얘는 대각어에 봤다 라는 얘기야. 근데 똑같이 생긴 녀석을 여기 컨트롤 C 한 다음에 어디다 갖다 놓으니까 I wish 뒤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내가 언제 바란다? 언제 바란다. 그니까 여기는 대각어에 봤었단데 언제 봤기를 이 되는 거야? 과거에 봤기를. 근데 과거에 봤다 안 봤다? 안 봤다가 된단 말이야. 이거는 봤어. 나보다 더 앞서서 봤단 말이야. 과거에 내가 봤는데 그보다 앞서서 봤다가 됐는데 이거는 뭐냐? 내가 현재 바라는데 그가 과거에 봤기를 바라고 그는 과거에 보지 않았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하고 이거하고 생긴 게 똑같은데 전달한 내용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됐습니까? 네. 호모사피엔스들은 가정법을 할 줄 알아야죠. 됐습니까? 네안데르탈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은 I'm sorry that he didn't see the TV program 이렇게 표현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파트 제목은 75가 제목이 I wish 가정법 했으니까 그 다음에 as if 할 차례인가? 뭐 책마다 좀 다르긴 한데 자 as if 나오네요. 됐습니까? 자 as if 가정법은 마찬가지 as if가 if가 접속사기 때문에 마찬가지 똑같이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오죠. 근데 여기에 이렇게 과거 동사, 비동사면 were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head plus pp가 오는 경우로 나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치 이 해석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인데 as if 이렇게 가면 as if 가정법 과거가 될 거고 마치 언제 뭐뭐인 것처럼 현재 뭐뭐인 것처럼 동사의 꼬라지는 과거인데 됐습니까? 근데 현재 뭐뭐인 것처럼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he was a doctor, he was 이것도 가능하긴 하니까 뭐 he did it 하자 he saw it he watched it 자 그냥 he watched the movie들은 뭐야 he watched the movie 하면 이거는 그냥 그가 과거 시제에 영화를 봤단 얘기죠. 그래서 이건 본 거야 과거에. 근데 여기에 as if를 갖다 붙이니까 해석은 마치 그가 언제 영화를 본 것처럼 현재 영화를 본 것처럼 됐습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이렇게 하니까 과거에 봤었다야. 근데 이렇게 하니까 뭐가 돼버렸다? 현재 본 것처럼. 현재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 똑같은 거 뭐 as if he had seen the movie 하면은 뭐 과거에 봤던 것 과거에 안 봤는데 봤던 것처럼 이렇게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도 있고요. 여기는 가정법 과거 먼저 하겠네요. 주어 플러스 동사의 과거형 be 동사라면 were고요. 그래서 해석을 쓰란 얘기네요. 그렇죠? 해석은 마치 현재 뭐뭐인 것처럼. 이라는 의미로 현재 사실과는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며 주절의 동사와 같은 때를 나타낸다. 동사는 과거인데 이 말이야. 동사는 과거인데 그러니까 주절의 시제와 여기에 주절의 시제 주절의 동사와 같은 때 아닌데 했는 척한다 이런 거 했는데 또는 안 했는 척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얘기가 지금 이 동사의 주절의 동사와 같은 때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걸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거하고 하고 비교하면요. 됐습니까? 자, 그가 언제 행동한다? 언제 행동한다. 언제 본 것처럼? 그냥 언제 본 것처럼.
현재 본 것처럼이라고 말할 때 어딜 쳐다봐야 되냐? 얘를 쳐다봐야 된단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여 뒤에 뭐를 붙일 수 있냐? But actually he 얘 쳐다봤죠? Doesn't see her란 말이야 이건. 그는 현재 행동한다. 마치 그가 어? 애드립 과정 과거네? 현얘 다시 쳐다보고 현재 본 것처럼 됐습니까? 네. 그러나 그는 언제 안 봤다? 현재 안 봤다. 됐습니까? 그러면 he acted. 그가 뭐 했었다? 행동했었다. 언제 행동했다? 과거에 행동했다. 그러면 이거는 언제 본 것처럼이야? 과거에 그렇죠. 과거에 본 것처럼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똑같이 but actually he didn't see her 란 말이야 이거. 여기에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 As if he saw her, as if he saw her. 됐습니까? 근데 이거는 현재 안 봤는데 얘 쳐다보고 현재 안 봤는데 본 것처럼 행동한다고. 그럼 얘는 얘 쳐다보고 과거에 안 봤으면서 과거에 봤던 것처럼 행동했었다 이 말이 됩니다. 조금 다르죠. 지금까지 배운 거하고.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에 그러면 뭐 이렇게 해갖고 오케이. 좀 뜯어 고쳐보면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도 지금부터 뒤 밑에 있는 두 문장 뭐 설명하겠다?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설명하겠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그가 언제 행동한다? 언제 행동한다. 오케이. 언제 그녀를 본 것처럼? 그녀를 본 것처럼 지금 행동하고 있다. 그러니까 actually he didn't see her. 됐습니까? 왜냐하면 이번에는 여기에 현재고 여기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그러면 주절의 시제보다 한 단계 더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걸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주절의 시제가 뭐예요? 현재. 그러니까 여기엔 과거에 안 봤다라고 얘기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그가 행동했었어 이번에. 그래서 과거에 행동했는데 언제 본 것처럼? 대과거에 본 것처럼. 행동했었던 게 과거인데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왔으니까 이거 언제 안 봤는데 본 것처럼 한 거야? 할 때 얘를 쳐다보고 대과거에 안 봤으면서 본 것처럼 했다.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바뀌겠다? But actually be he hadn't seen her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이게 as if 가정법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3학년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주절이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어요. 설명할 때 보면. 그래서 he act 그가 언제 행동한다? 언제 언제 영왕인 것처럼? 언제 영왕인 것처럼? 그러면 완성시키면 she acts as if she were a queen 그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actually she isn't a queen 하고 있죠. isn't 할 근거가 뭐예요? isn't 할 근거는 얘랑 얘를 쳐다봐야 되는군요. 얘만 쳐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얘만 쳐다봐도 됐었어. 그렇죠? 근데 얘는 이거 가정법 과거인데 여기 현재니까 현재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가정법 과거니까 이 시제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당연히 과거에 뭐뭐였던 것처럼 지금 뭐 한다라든지 뭐 대과거에 뭐뭐 했던 것처럼 과거에 뭐뭐 했었다라든지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해석수라고 그랬는데 뭐 우리말로 관로하고 과거에 뭐뭐였던 것처럼 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니까 뭐를 기준으로 과거에라고 한 거다? 주절을 기준으로. 과거라고 하면 안 되겠네. 과거 또는 주절의 시제에 따라서 대과거에. 과거 또는 대과거에 뭐뭐 했던 것처럼. 여기도 현재 또는 과거에 라고 해야 되겠네요. 주절의 시제에 따라서 얘는 달라진단 말이야. 시점이. 됐습니까? 네. 라는 의미로 과거 또는 대과거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가정하며
주절의 동사보다 앞선 때, 주절의 동사가 현재면 과거에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주절의 동사가 과거라면 대과거에 반대되는 걸 얘기하는 게 되는 거고. 그래서 he talks as if he had none about the problem. 그가 언제 말한다? 현재 말한다. 마치 언제 알고 있는 것처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 그때 알고 있었어? 아, 나 그거 알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 하는 친구도 있잖아. 그쵸? 뭐 시험 문제풀이 할 때, 아, 나 저거 다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임팩트 여기에 이렇게 생겼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시제가 가정법 과거 완료야. 그쵸? 근데 여기 시제가 뭐야? 현재. 현재죠. 그러니까 과거 시제에 여기 not 없었으니까 not이 있는 뜻이 되는 거죠. 과거에 몰랐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중학, 아, 고1 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문법이라 했었죠. 됐습니까? without 뭐뭐. 자, 먼저 정리해보면 without before는 뭐를 끌고 다닐 수가 없냐? without 전치사죠. 네. 버퍼 할 때 for도 전치사죠. 네. 그러니까 얘는 뒤에 뭐가 오지 못하고 절이 오지 못하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명사를 가진 덩어리를 구를 만들죠. 그렇죠? 네. 근데 얘도 똑같이 뭐도 존재하고 뭐도 존재한다. without 가정법 과거도 있고 과거 완료도 있는데 뭘 보고 without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를 판단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주절의 생김새를 보고 알 수 있다 그랬죠. 예,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뭐 할까? 나 뭐라고 할 것 같아? 위에 거랑 비슷한 거 쓸 건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러면, 여기에 얘가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러니까, 이거 언제 네가 없다면이 되는 거야? 현재 네가 없다면. 그렇죠. 현재 네가 없다면 나는 언제 텐데? 현재 더 행복할 텐데. 됐습니까? 그럼 이번에는 여기에 생긴 게 이렇게 생겼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저 without you 부분에는 동사가 없지만 그렇죠? 언제 네가 없다면이 된 거야? 언제 네가 없... 과거에 네가 없었다면 나는 언제 텐데요? 과거에 더 행복했었을 텐데 네.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 before you는 빼고요. 그건 크게 신경 쓸 거고 이건 뭐 without you 같은 표현이 아닌 것 이것과 같은 의미가 전달되는 걸 골라 했을 때 but for you I would be happier도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도 된다 했죠. If it were not for, 그쵸, not for you I would be happie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정법 아이고 가정법 과거가 되는 거죠. 만약 네가 현재 없다면. 하지만 똑같은 without you인데 without you는 똑같은데 뒤에 I would have been happier니까 얘는 같은 표현이 뭐다? It had not been for you. I would have been happier.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도 하지 않았나? 이러고 끝. What if not for you, I would be happier. 얘는 Had it not been for you. 이것도 똑같은 표현이었고요. 됐습니까? 이거 서술형 문제를 되게 좋아한다 했습니다. 학교 쌤들이. 됐습니까? 좋아할 만하잖아. 좀 복잡하잖아. 그치? 네. 고등학생이잖아. 됐습니까? 네. 서술형으로 좋아들 하시더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책에서는 if가 사라지는 거에 대해까지는 다루지 않지만 여러분 어차피 고1을 올라가자마자 할 거예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도치라 그러면서 도치된다 라면서
뭐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똑같이 without buffer 가정부 과거도 있고 without buffer 가정부 과거 완료도 있는데 이 부분만 보고는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if it were not poor 라든지 if it had not been poor로 바꿨을 수 있다는 거고요. without water nothing could survive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얘 생긴 거 보고 얘 뭐다? 언제 물이 없다면? 언제 물이 없다면? 오케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가정법을 할 때 자꾸 언제란 말을 자꾸 붙여. 됐습니까? 여러분도 거기에 복습할 때 그걸 신경 쓰세요. 현재 물이 없다면 언제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을 텐데? 또 생각할 수 없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이거는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었다죠, 이건. 직설법, 무슨 시제? 과거잖아, 이거. 아무것도 과거에 생존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근데 이것만 넣었을 뿐인데 많이 바뀌어. 현재 물이 있어, 없어? 물이 있어요. 뭘 그렇게 고민합니까? 근데 현재 없다면 이라고 얘기한 거야. 네. 됐습니까? 지구상에 생명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아 있어요. 우리 생명체가 아니고 다 A. 근데 아무것도 생존할 수 없을 텐데 라고 얘기한 거죠. 현재 아무것도 생존할 수 현재 없다면 현재 아무것도 생존하지 못할 텐데. 그래서 이거 같은 말 여기 교재에서는 안 다르지만 뭐라고 했어 같은 표현이 thanks to, water. We 뭐 everything 할까요? Everything can survive. All living things can survive. 모든 생명체가 현재 생존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같은 표현이 뭐라고요? 같은 표현 입이 익힙니다. 입이 뭐라고요? 같은 표현 이거 if it were not for water nothing could survive. 여기에 그러니까 이거랑 같은 표현 if it had not been for water 하면 얘랑 맞지가 맞는 거죠. If it were not for water가 돼야 된다고요. Were it not for water 된다고요. 모두 된다고요? Were it not for water. 됐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 내가 갑자기 뭐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는데 막 안 그래도 막 단어도 막 짜증나고 힘들고 해석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중간에 were it not for 이런 게 나와. 뭐야 이게? 의문물인가? Was it 아니야? 막 고민 막 빠집니다. 고민에 막 빠지고 의문문인 것 같은데 이거 다음 중 틀린 부분을 고르세요 이렇게 worried에다가 딱 밑줄 꺼놨어. 아니 틀림없이 틀렸다. worried이 어딨어? was it? 해야지. 맞는 표현이란 말입니다 그게. 됐습니까? 네. 그리고 그게 가정법이라는 것도 알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without 가정법 과거 완료 뭐 would have pp could have pp nothing couldn't nothing could have survived 뭐 이렇게 됐겠죠. 그렇죠? 아무것도 과거에 생존할 수 없었을 때 여기는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같은 표현이 뭐다? If it had not been for 됐습니까? 입이 기억한다 했습니다. Without your advice 그러니까 언제 너의 친구가 없었다인지는 아직은 몰라. 현재 없다면일 수도 있고 과거에 없었다면일 수도 있는데 여기 이렇게 생겼잖아. I would have failed 내가 언제 텐데 실패했었을 텐데. 그럼 과거에 실패했단 말이야 실패 안 했단 말이야? 실패 안 했단 말이고 뭐 덕분에? 너의 충고 덕분에. 됐습니까? 그래서 without your advice는 과거에 너의 충고가 없었다면 나는 과거에 would have pp 과거에 망했을 텐데. 그래서 같은 표현 일단 if it not been for your advice I would have failed. 또 같은 표현 Thanks to your advice, I didn't fail. 그렇죠. Thanks to your advice, I didn't fail. 그래서 여기에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 됐습니까? 과거에 실패했었을 텐데 과거에 너의 여기 과거인지는 몰라 이것도. 여기 보니까 과거에 실패 안 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혼합가정법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일단 전달하고 하자 하는 의미는 과거에 뭐뭐 라면 엿더라면 할까요? 엿더라면
과거에 어떠라면 언제 텐데? 현재 텐데죠. 맞습니까? 과거에 뭐뭐 했었더라면 현재 뭐뭐 해서 할 텐데 라는 거. 그래서 형태는 여기는 if 주어 had pp겠죠. if 주어 had pp. 여기는 주어 나온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의 원형. If I had met you earlier, I would be happier. 이런 거. 뭐라고요? 내가 너를 더 일찍 만났더라면 지금도 행복할 텐데. I would, if I had met you earlier. 내가 지금도 행복할 텐데 would be happier. 여기는 가정법 앞부분 if I had met you earlier. 가정법 과거 완료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생겼네. 가정법 과거. 과거에 였더라면 현재 텐데. 이게 혼합 가정법이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직설법 하면 as. Until I didn't meet you earlier. 그래서 언제 일찍 못 만나서? 과거에 일찍 못 만나서 언제 행복하지가 않다? 현재 더 행복하지가 않다. 됐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이렇게 생긴 걸 보고 혼합 가정법. 됐습니까? 네. 자, 앞에서 했던 가정법 과거 완료는 여기에 어떻게 바꿔주는 겁니까? Would have been here. 이렇게 되는 게, 그러면 여기는? Was not happy. 여기에 무슨 시제? 과거 시제. 여기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같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헤드 PP네? 여기는 가정법 과거 완료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생겼네? 그럼 가정법 과거네. 됐습니까? 그래서 혼합 가정법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주로 if절에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와야 되겠죠. 과거에 였더라면 또는 아니었더라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주절에는 가정법 과거를 써서 현재 텐데, 현재 아닐 텐데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if I had met you earlier, I would be happier. Would have been happier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약 여기다 이런 거 써줘야 되겠죠. 만약 과거에였다면, 그럼 여기도 현재 텐데. 그러니까 과거에였으면 지금 텐데. 과거에 실현하지 못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칠 때 쓴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f she had left yesterday, 만약 그녀가 어제 떠났다면 지금 집에 없을 텐데. 완성시키면 had left yesterday, she wouldn't be at home today. 조동사 과거형 플러스 동사의 원형이니까 얘는 뭐를 만족시켜? 가정법 과거를 만족시키고, 여기는 if she had left, had pp 했으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를 만족시키죠. 됐습니까? 어제 떠났으면 지금 집에 없을 텐데, 근데 무슨 시제 안 떠나서? 과거 시제 안 떠나서. 오케이. 무슨 시제 집에 있다? She is at home today.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줄체 부분은 어법상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 쓰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완성시켜 볼까요? If I were you, I make such a mistake. Didn't make 해도 돼요. 됐습니까? 그럼 고등학교 때 할 거고요.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면 여기에는 wouldn't make such a mistake. 해석은 좀 이따 다 풀고 나서 하죠, 뭐.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f I lived in a country, I would be happier.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제 뭐? 면 나는 언제? 현재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을 텐데, 네. 않았었을 텐데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네. 현재 I would make such a mistake. 그런 실수하지 않을 텐데. 그 다음에 내가 언제 시골에 산다면? 언제 시골에 산다면? 언제도 행복할 텐데? 언제도 행복할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돼 있다. I lived in the country 하면 이건 그냥 과거에 시골에 살았었다야 이거. 근데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니까 현재 살지 않는 데 산다면이 되고 있단 말입니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f you took a taxi 어쩌고저쩌고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took a taxi take the class. 그렇죠. 이거 뭐 신동이한테 얘기하면 되겠네. could take the class. 지금 좀 끝나지 않았을까? 5시 53분인데? 그치? 네. 야, 택시 타고 빨리 와, 이 자식아. 그래서, if you took a taxi, you could take the class. 좀 이따 해석할 거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되게 쉬운 건 없네요. If were you, I would meet the girl. You. 그래서 네가 언제 택시를 탄다면? 택시를 탄다면 너는 언제 수업을 들을 수 있을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수업을 들을 수 있을 텐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현재 너라면 나는 언제 그 여자애를 만나볼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만나볼 텐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그냥 그냥 이거는 무슨 뜻일까? I would meet the girl. 나는 그 여자를 이거 당연히 뭐겠어? 이거지. 아. 무슨 뜻이야? I would meet the girl. 그렇죠. 난 과거에 그 여자애를 만났는데 지금은 만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I meet the girl. 나는 그 여자애를 만날 것이다. 이건 중1 때 배웠던 거죠. 이건. 네. 됐습니까? 이거는 중2 2학기 때 한번 나왔고 중3 때 배운 거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네. 우드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제 일치에 사용되면 미래 과거 형기이기도 하고 이와 같이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할지도 쓴다.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내용 파악 문제에 자주 나와요. 이런 거 어떤 긴 글에다 싹 끼워놓고 뭐 이 글 쓴 사람은 그 여자애랑 뭐 만나는 뭐 데이트하는 사이다. 아니죠. 옛날에 데이트했는데 지금 깨진 거죠. 왜냐하면 옛날에 만났는데 지금 안 만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됐습니까? 네. 그런데 또 여기다가 집어넣으니까 그렇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내가 그 여자를 뭐 무슨 시제에 만나는 거야 안 만나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정확한 대답은 너는 무슨 시제에 현재 시제에 더 거를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는 내용인 거죠. 내용 파악을 해보면 If I were you, I would meet the girl 속에 숨어있는 표현은 너는 그 여자애를 안 만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라면 만나볼 텐데 라고 얘기했으니까. 됐습니까? 네. 이건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하는지 물어보기 좋죠. 이런 문장 같은 경우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만약 내가 지금 바쁘지 않다면 너와 갈 수 있을 텐데 라는 표현을 영어로 뭐 이런 거 보였잖아. 됐습니까? 그럼 완성시키면 If I were not busy now, I could go with you. If I were not busy now, I could go. 원래는 go가 아니고요. come을 써야 돼. 왜냐하면 상대방 입장에서 뭐 누구랑 같이 간다 이런 거 얘기할 때 상대방 입장에서 얘기하기 때문에 I would come with you.
If I were not busy now. 그럼 얘 직설법으로 바꾸면 Because I am busy now, I can't come with you. 내가 지금 바쁘기 때문에 지금 갈 수가 없다. 안 바쁘면 갈 텐데.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 내가 언제도 똑똑하다면? 언제 참가할 텐데? 현재 또는 미래 참가할 텐데. 네. 완성시키면? If I were smarter, I would in the quiz show. 오. If I were smarter, I would take part in the quiz show. 참가하다? Take part in. Take part in. 고1 때 많이 만날 거? participate in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럼 participant는 뭘까? 참가자. 이것도 진짜 많이 나오겠죠. 뭐 분명히 고등학교 읽기에는 뭐 어떤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 뭐 참가자 중에 뭐 일부는 이렇게 하라 그랬고 나머지는 이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 맨날 participants라는 말 많이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만약 그녀에게 언제 컴퓨터가 있다면? 가 있다면 언제 그 일을 더 빨리 끝날 텐데 현재 그 일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텐데. 네. 완성시키면 had a computer she could finish the work faster. Had a computer she could faster.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개인정보 이용 내역 통지 Y박스. 항상 저희를 믿고 사용하는 게 아니고요. 가족이 묶여 있어갖고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직설법 해볼까? Because she doesn't have a computer, she can't finish the work faster. 됐습니까? 언제 안 갖고 있다고 그랬어? She doesn't have a computer. 현재 안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빨리 끝낼 수가 없다. 오케이,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옵니다. 1번은 직설법. 직설법 뭐야? 이제 직설법 현재를 가정법 과거 할 거고요. 하나는 그 2번은 가정법 과거를 직설법 현재로 바꾸겠죠. 오케이. 그래서 as you don't exercise you aren't in good shape. in good shape이 뭘까? 좋은 몸매가 좋은 이란 형용사의 의미겠죠. 그러니까 in good shape 뭐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좋은 형태 안에 있는 좋은 모양 안에 있는 뭐 이런 뜻인데 몸매가 좋은이라고 하면 되겠죠. In good shape. 그래서 because you don't exercise 네가 무슨 시제에 현재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언제? 현재 몸매가 좋지 않다 를 가정법으로 바꾸면 sized you would be in good shape if you exercised you would be in good shap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f he knew the phone number he could call her. 만약 그가 언제 그녀의 폰 번호를 안다면? 현재에 안다면 그가 언제 전화할 텐데 현재 또는 미래에 전화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as to know the her phone number, he can't call her. As he doesn't know her phone number, he can't
현재 전화를 할 수가 없다. 됐습니까? 중간이 없냐, 중간이. 이건 너무 얇고 이건 너무 굵은데. 아, 진짜. 조금 미세하게 조절할 수 없네. 이건 뭐, 두께 증가, 두께 감소. 이거밖에 없어? 에이. 역시 굿노트야, 그치? 네. 그래도 굿노트가 모른다. 오케이, 굿노트는 애플에서만 쓸 수 있는 PE 어플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언제 사실이 아닌 거? 과거의 사실이 아닌 거. 과거에였다면 과거의 텐데.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형태로 쓰고 해석하랍니다. If you come, you could have seen the movie star. If you had come, you could have PP 보이시죠? 오케이, 문제 다 풀고 해석하죠. 그 다음에 if I had if I had called him, he wouldn't have been angry.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f could have bought the car. 오케이, 그래서 if you had come, 네가 언제 왔다면 너는 언제 과거에 그 무비스타를 봤을 텐데,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면 되겠네요. 과거에 왔으면 과거에 볼 수 있었을 텐데 언제 뭐 해서 과거에 오지 않아서 언제 과거에 보지 못했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as you didn't come, you couldn't see the movie star. As you didn't come, because you didn't come, you couldn't see the movie star. 과거에 안 와서 과거에 못 볼 수 없었다. 됐습니까? 내가 말로 했다고. 저 이거 동영상으로 공부하는 놈 모르는데 필기 안 하면 혼난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if I had called him, 내가 언제라면 과거에 그에게 전화를 했었더라면 그가 언제 과거에 화내지 않았었을 텐데. If I had called him, he wouldn't have been angry. Wouldn't have PP. As to call him, he was angry. As I didn't call him, because I did, 내가 언제 전화를 안 했기 때문에 didn't call, he was angry. 언제 뭐 했다? 과거에 화를 냈다. 과거에 했더라면 화 안 냈을 텐데, 과거에. He wouldn't have been angry. But I didn't call him, he was angry. 됐습니까? 네. 그 다음 if he had been rich, he could have bought the car. 그가 언제라면 부자였었더라면 언제 텐데 과거에 살 수 있었을 텐데. 됐습니까? 자, 지금 내가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니들이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생긴 거 보면 자꾸 언제란 말을 니들이 하고 니들이 익혀야 되는 거야. 됐습니까? 지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뭐 언제라 그러면 지금 막 계속해서 뭐 이거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과거에 이러면서 머리 통통 비우고 막 섞어 놨을 때 어떻게 할 거야.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as he wasn't rich죠. 뭐라고요? As he wasn't rich, he couldn't buy the car. 과거에 살 수 없었다. He couldn't buy. He can't buy가 아니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뭐가 틀렸으니까 좀 발음이 고쳐주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could have attended the meeting 하고 있네요. 오케이, 일단 발음이 고치면 if had not been sick이죠. If she had not been sick, she could have attended the meeting. 그래서 그녀가 언제라면 과거에 아프지 않았더라면 그녀가 언제 텐데 과거에 회의에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이거 또 해야 돼요? 뭐 할 건데 내가? 네. 네. 됐습니까? 네. 안 해도 되죠 이제?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Mary, Mary 또 나오네. If Mary had felt well, she would have go to the party. 뭐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발음이 고치면 if Mary had felt well, gone to the party. 오케이. 그럼 해석하면 메리가 언제 라면 건강이 좋았더라면 그녀가 언제 과거에 파티에 갔었을 텐데. But because Mary didn't feel well, she didn't go to the party. 됐습니까? Mary didn't feel well, didn't go to the party. Didn't. 됐습니까? 오케이. 내한 영어도 이제 한글은 여러분들은 호모 사피엔스 됐잖아. 그렇죠? 영어도 이제 네안데르탈인 벗어나서 호모 사피엔스가 되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우리 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이용해서 문장 완성해라. 만약 언제 도일찍 떠났다면, 과거에 도일찍 떠났다면, 언제 과거에 버스 탈 수 있었을 텐데. 네. 내가 이런 거 자꾸 적는 거 귀찮죠? 네. 그쵸? 네. 네. 왜 할까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섞여 있으면 어쩔 거냐 이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럼 완성시키면 if we put earlier we 수수수 we could have gotten on the bus. 됐습니까? If we had left earlier we could have 뭐 got 해도 되고요. gotten 해도 되겠습니다. gotten on the bus. we could have gotten on the bus. 그러면 left early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어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래서 무슨 시제 탄 거야 못 탄 거야? 과거 시제. 타지 못 탄 거죠. 그래서 as we leave earlier, as we didn't leave earlier, we couldn't get on the bus. 됐습니까? 과거에 탈 수가 couldn't get on the bus. 만약 그가 언제 과거에 차를 빨리 운전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었을 텐데. 그래서 if he had driven a car there more. 여기 no accident네요. 그쵸? 그럼 여기에 not is, 여기 어딘가 난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그래서 if he had not driven the car fast, there would have been no accident. If he had not driven the, hadn't driven the car fast, there would have been no accident. 나 wouldn't 꼭 하고 싶은데. 알았어. 그러면 there. 음. any accident 하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방금 뭐 한 거예요? not any는 no로 바꿨을 수 있다라는 거죠. there wouldn't have been any accident. there would have been no accident. 됐습니까? 네. but because he didn't drive the car fast. Didn't, 뭔 didn't야? He drove the car fast. Car fast. So there so there was an accident. He drove the car fast. So there was an accident. 무슨 시제래요? 무슨 시제? 그가 과거에 빠르게 차를 운전했다. So there was an accident. 그래서 사고가 있었다.
됐습니까? If we had not hadn't driven the car fast, there wouldn't have there would have been no accident. But he drove the car fast, so there was an accident. 됐습니까? 네. 오케이. 뭔가 과거에 배웠던 거 이것저것 많이 써먹어야 되죠. 됐습니까? 이거 뭐 시제를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이거 하겠어? 아니요. 어?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안 되겠죠. 시제 다 알고 있어야 되겠죠. 게다가 시제를 그동안 배웠던 시제랑 또 달라요. 생긴 건 과거인데 현재 얘기를 한대요. 게다가 not이 없는데 not 있는 것처럼 생각해야 된대요. 됐습니까? 그 다음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했는데 하나는 as로 시작하고 하나는 if로 시작하니까 하나는 직설법 과거를 가정법 과거 완료할 거고 과거에 뭐뭐 뭐 해서 과거에 어쩌고 저쩌고를 과거에 아니었다면 또는 과거에였다면 텐데 하는 거고요. 여기는 또 이렇게 생겼네요. 됐습니까? Okay, as it rained, we couldn't play baseball. 그래서 이거 과거에 비가 내렸어 안 내렸어? 내렸어요. 안 속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언제 현재 비가 내린다면 안 내리는데 내린다면 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아니요. 아 다시 한번 시도했네. 망했네. 이건 직설법이 있는 그대로 썼다 그랬어요. 시제도 있는 그대로 하고요. 있었던 것도 그대로 해석해야 돼. 직설법이야 이건. 과거에 비가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야구를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비가 내려서 과거에 야구 못했어. 그러면 언제라면 과거에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과거에 야구를 할 수 있었을 텐데 를 하란 말이죠. 그러면 if it hadn't rained, we could have played baseball. If it hadn't rained, 쉼표, we could have played baseball 안 쓰겠습니다. If it hadn't rained, 그래서 언제라면 과거에 비가 내리지 않았더라면 내렸는데 We could have played. 과거에 야구할 수 있었을 텐데 과거에 비가 내려서 야구를 할 수가 없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If you had not had good friends, you would not have succeeded. 그래서 네가 언제 과거에 좋은 친구들이 없었다면 과거에 좋은 친구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없었더라면 You would not have succeeded. 네가 언제 과거에 성공할 수 없었을 텐데 과거에 네. 성공했어 성공 안 했어? 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as you had good friends, you succeeded. 성공했었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As you had good friends. succeeded. 됐습니까? You succeeded. 그 다음에 IVC 가정법도 IVC 가정법 과거와 과거 완료로 나뉜다 했었죠. 됐습니까? 또 후회하거나 바라는 건 다 무슨 시제? 현재. 현재 바란다 현재 얘기를 아니면 현재 바란다 과거에 그랬었기를. As if하고는 좀 다르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관로안에서 알맞은 것을 고르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I wish I had been kind to him. 그럼 지금 이 사람이 him에게 kind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렇죠. 과거 시제 어떤 남자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I'm sorry that I didn't kind. 아, kind 언제부터 동사 등록했는 거예요? I wasn't too kind to him. I'm sorry that I wasn't kind to him. 됐습니까? 네. 오케이, 왜? IVC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현재 바란다. I had been kind to him. 내가 과거에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줬었기를. 그런데 과거에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은 점을 I am sorry. 현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I wish I could run faster than her. 그러니까 내가 언제 바란다? 언제 바란다? 언제 그녀보다 더 빨리 뛸 수 있기를? 언제 그녀보다 더 빨리 뛸 수 있기를? But I'm sorry, I can't run faster than her. 그래서 I wish 가정법 과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너무 뻔하네. 이거 뭐 중1 문제예요? 그래서 아 중1 문제라고는 하긴 좀 그렇겠네. 중1들은 이렇게 생긴 거 보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선생님 이런 것도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치? 네. 그래서 완성시키면 I wish I were a brave man. 그래서 언제 바란다? 언제 바란다? 언제 내가 용감한 사람이기를? 현재 용감한 사람이기를. I'm sorry that I am not a brave man. 맞습니다. 현재 아니라서 쏘리하다. 현재 쏘리하다. I am sorry that I'm not a brave man. I wish I were a brave man. 됐습니까? 네. 선생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겠죠? 중1리들은.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좀 고쳐달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해석도 되죠? 이거 뭐 불 붙었나봐. 그치?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재미없네. 오케이. 이거 이제 T로 시작하는 그 아저씨가 많이 쓰던 말이죠. 이거 T로 시작하는 그 이름 가진 아저씨가. 몰라요. 몰라요 그 아저씨? 머리 하얗고. 머리 하얗고. 옛날에 뉴스 많이 나왔는데 요즘은 잘 안 보이더라. 오케이. 일단 바르게 고쳐보겠습니다. I wish the man been fired yesterday. I wish the man had not been fired yesterday는 뭔 소리예요? 내가 언제 바란다? 언제 바란다? 그 남자가 언제? 어제. 아, 과거에. 과거인 어제. 피곤하지 않았었기를. 됐습니까? 나는 그 남자가 어제인 과거에 해고당하지 않았기를 바란다. 그 남자 어제 해고당했어? 안 당했어? 당했어요. 당했단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아저씨는 누구? 트럼프. 트럼프죠. 그렇죠? 트럼프 원래 이 예능에 나오던 사람이야. 그래서 맨날 You are fired! You are fired! 이래가지고 너 해고! 너 해고! 너 해고! 맨날 이랬어. 원래는 이제 기업 그 우리나라 옛날 대통령 중에 이명박 같은 뭐 그런 스타일이죠. 기업하던 사람인데 별 관심도 없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예능에 나오던 예능 원래는 기업하던 사람인데 예능에서 인기를 끌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서 I wish the man were not fired 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얘 때문이죠. 됐습니까? 얘 때문에 I wish 가정법 뭘 쓸 수밖에 없어?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직설법 바꾸면 I'm sorry the man fired yesterday. The man fired 하면 그 남자가 해고를 한 거네요. The man fired yesterday. 됐습니까? 난 그 남자가 어제 해고를 한 거야? 해고를 당한 거야? 당한 거예요. I'm sorry that the man was fired yesterday. 됐습니까? 그래서 fire의 뜻은 뭐하다? 해고하다. 해고하다. 수동태로 표현해야 되겠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에 been fired, P 플러스 뭐가 보여? PP. PP가 보이니까 과거 형태상으로는 과거 완료 수동태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일단 완성시켜 보겠습니다. I wish she understood my plan then. 이거 뭐 아이고야 뭐하냐 따라쓰기 하나. I wish she had understood my plan then. 됐습니까? 오케이. then의 뜻은 셋 중에 그쵸. 그때 그 당시에. 그래서 내가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현재 바란다. 그녀가 나의 계획을 언제 이해해 주기를? 과거에 이해해 줬었기를 바란다. 과거 이해를 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어요. 그래서 I am sorry that she didn't understand my plan then. 됐습니까? 마찬가지죠. 얘하고 똑같은 이유로 얘들 때문에 여기에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쓸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칼리라랍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언제 바란다? 내가 현재 바란다. 누가 뭐 하기를? 헬레니. 왜? 그 시험을 위해. 오케이. 더 열심히 공부를 언제 했다면? 과거에 했다면. 좋았을 텐데.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먼저 문법적으로 하면 이런 표현은 I wish 과정법 과거 완료. 그렇죠. 과거 완료를 써야 되겠죠. 헬렌이 과거에 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했었어? 안 했었어? 안 했었어. 안 했었는데 했었더라면 이라고 바란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걔를 완성시키면 I wish Helen studied harder for the test. 칸이 두 칸이니까 너무 뻔하죠. 됐습니까? 그러면 I'm sorry. Helen didn't study harder for the te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언제 안다면 좋을 텐데요? 좋을 텐데를 완성시키면 I wish he knew the truth. 아이고야. I wish he knew the truth, but I am sorry. He don't know the truth. He don't know. 되게 많이 나오네 오늘. He doesn't know the truth. 됐습니까? 네. Okay. 언제 바란다? 현재 바란다. 언제 알기를? 현재 알기를. 근데 그는 현재 모른다. 오케이. 그 다음에 누가 로미오가 어디에 내 파티에 언제 왔다면 좋을 텐데? 과거에 왔었다면 현재 좋을 텐데. 그래서 그렇지 않아서 유감스럽다. 됐습니까? 그래서 I wish Romeo 가정법 과거 완료죠. 그래서 완성시키면 I wish Romeo Come to my party. 됐습니까? 네. To 안 쓰고 싶어. Attended. 그렇죠. I wish Romeo had attended my party. 눈치 빠르네요. 됐습니까? Hey. But I am sorry. Romeo didn't come to my party. 언제 안 왔어? 과거에 왔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거 왔었더라면 하니까 head plus pp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고 있죠. Are you following me? Yeah. Do you know what I'm saying? Yeah. 내가 뭔 소리 하는지 알겠냐고.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그래서 I wish I had a lot of friends. 언제 바란다? 바란다. 언제 친구 많기를? 그렇죠. 과거에 많았기를 바란다. 과거에 친구 많지 않았고 그 점을 언제 후회하고 있다? 현재 후회하고 있다. 그래서 직설법 현재로 바꾸면 I'm sorry that to have a lot of friends. Have a lot of friends. 됐습니까? 다음 I'm sorry 언제 후회하고 있어? 현재 후회하고 있죠? 언제 있었던 일을? 과거에 있었던 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죠.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현재 유감스럽다? 내가 그 영화를 과거에 안 봤기 때문에. 됐습니까? 네. 그러면 I wish I the movie. I wish I had watched the movie. 됐습니까?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안 본 걸 지금 후회하고 있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I wish they listened to my advice. 언제 바란다? 언제 바란다. 언제 들어주기를? 언제 들어주기를? 또 저런다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건 무슨 뜻이야? 그들은 나의 충고를 언제? 과거에 뒤이으려 들었었다죠. 네. 들은 거야 과거에. 근데 이렇게 하는 순간 현재 안 들은 게 됐다고요. 현재 안 듣는 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네. 그러면 내가 언제 유감이다? 현재 유감이다. 그들이 언제 안 들어서? 현재
그래서 I'm sorry that they don't listen to my advice. 됐습니까? 네. I'm sorry that I can't get good grades. 내가 언제 유감이다? 상대 유감이다. 언제 좋은 성적 못 받아? 상대 좋은 성적을 못 받아서 그래서 유감스럽다. 그래서 I wish, I wish I 가정법 과거. 과거니까 I wish I could get good grades. Could get. 조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동사 원형도 가능하다 했죠. 네. 됐습니까? I wish I could get good grades, but I can't. Okay, 그 다음에 as if 가정법은 조금 특이한 점은 뭘 따라간다? 주절을 따라가고. 됐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가정법 과거라면 주절이 현재라면 현재 뭐뭐인 것처럼 현재 뭐뭐한다, 행동한다, 말한다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주절이 과거라면 과거에 뭐뭐였던 것처럼 과거에 뭐뭐 했었다가 되고요. 이것도 똑같이 as if 과거 완료도 있고 한 단계 더 과거로 넘어간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을 보기에서 골라 알맞은 형태로 쓰랍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완성시켜 볼까요? You might feel you were in space. 그렇죠. You might feel as if you were in space.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가볼까요? She looks seen a ghost.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talks as if he had visited France before. 오케이. 그러면 you might feel 한번 해석해 볼까요? 뭐야? 너무 크네. 얘는 야, 너 좀 줄여야 되겠다. 오케이. You might feel as if you were in space. 해석은 자, 이거 조금 그런데요. might feel 이라서 일단 뭐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어요. 또 있고 뭐도 될 수 있다? 네가 느낄 수도 있다. might는 원래 형태적으로 may의 과거형이긴 한데 과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 했어. 조금 더 확신이 강한 추측이다, 약한 추측이다? 약한 추측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과거일 수도 있거든요. 과거에 그랬을 수도 있어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You might feel as if you were in space. 그러면 네가 이게 내가 지금 무슨 시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간 거냐면 과거인 거죠. 과거. 네가 과거에 느꼈었을 수도 있어 도 되고요. 현재 느낄 수도 있어 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판단이 안 돼요. 이게 긴 글 속에 있어야지 정확하게 되는데 이게 이런 과거에 느꼈을 수도 있다 이기 때문에 as if you were in space. 그러면 네가 언제? 과거에 우주에 오케이. 느꼈을 수도 있는 게 과거면 우주에 있었던 것처럼 느낀 것도 얘가 지금 as if 뭐야? as if 가정법 과거. 과거니까 동일 시제라 해야 될 거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거 있잖아. 러시아에 놀러 갔다 온 사람 러시아에 놀러가서 이것까지 했으면 돈 좀 많이 썼겠네. 그쵸? 옛날에 무도팀에서 여기 갔었잖아. 그치? 네. 무한도전팀에서 여기 갔었잖아. 물론 무한도전 따위 안 봐서 잘 몰라요. 옛날에 무한도전 거의 끝나기 직전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프로젝트 하나 했었잖아. 왜? 네. 어? 멤버들 어디 보내기? 어? 멤버들 우주에 보내보겠다고. 네. 훈련하고 이랬던 거 막판에 했었어요.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다 까먹었는데. 어? 그때 막 이제 무중력 훈련해야 된다면서 어디 가갖고 막 애들 둥실둥실 떠다니는 그 어느 나라에서 한 거예요? 러시아에서 해요. 러시아에서. 러시아에 가면 물론 미국에도 있는데 미국의 그 시설은 일반인한테 개방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물론 어떤 뭐 돈 많은 부자가 자기가 개인적으로 그 T 무슨 T로 시작하는 회사 갖고 있는 그 아저씨 있잖아. 왜
그 아저씨는 뭐 자기가 개인적으로 뭐 그 스페이스 X 사업도 하니까 뭐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하여튼 일반인들이 가서 그래도 저렴하게 이런 걸 체험할 수 있는 걸 러시아에 있어요. 그렇습니까? 러시아는 이제 크게 뭐 돈 벌어야 되니까 이런 걸 관광 상품 만들어 가지고 해요. 됐습니까? 네. 그니까 이제 그거 이제 그 무중력 체험하는 어떤 그런 데 들어가갖고 이제 내린 사람한테 You might feel as if you were in space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뒤에다가 덧붙이니까 as if는 뒤에다 덧붙이는 거야. You might feel as if you were in space니까 but actually you 한 다음에 이제 동사 써야 되는데 as if 가정법 과거지. 그치? 지금 이게 현재일 수도 있고 과거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현 과거라고 쳤어. 그쵸? 그럼 여기다 뭐 쓰겠어? You are in 거지. 됐습니까? 자, as if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시제랑 어떤 시제다? 동일한 시제다. 됐습니까? 근데 좀 더 명확하게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확실해지죠. 그쵸? 그러면 언제 느낄 수도 있는 거야? 되는 거야? 언제 느낄 수 있어. 아이고 환경 바꾸면 귀찮아 죽겠네. 이제 타고는 얘기하는 거야. 타고 그 시설을 타고 그 장비 타고 그러면 얘도 뭐로 바뀌어? 여기 시제가 현재로 바뀌었고 여기 as if 가정법 과거가 됐으니까 이건 이제 뭐가 된 거야? 네.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얘는 손도 안 댔어. 그렇죠. 얘는 손도 안 대고 주절의 시제를 아까는 과거로 했으니까 얘도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느꼈을 수도 있다가 된 거고 얘를 현재로 바꾸니까 현재에 있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가 된 거야.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 어떻게 바꾸냐? You aren't in space가 되는 거지. 됐습니까? 네. 뭐가 좀 정리가 잘 안 되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she looks as if she had seen a ghost. 그녀가 지금 이제 여기에 look은 무슨 뜻으로 쓰인 거겠어? She looks as if she has seen a ghost. 그녀가? 그렇죠. 보인다죠. 네. 그녀가 언제 보인다? 현재 보인다. 현재 어떤 표정을 짓고 있단 말이야. 현재 시제. 언제 뭐 한 것처럼? 그렇죠. 그녀가 과거의 귀신을 봤던 것 같은 현재 표정이다. 그런 모습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but actually 부분만 정리하면 but actually 안 쓸게. but actually she didn't see a ghost 거지. 됐습니까? 아이고 마음 급하니까 막 개발이네.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죠. 네. 그 다음에 여기 쳐다봤더니 무슨 시제라니까? 현재 시제. 그러면 얘는 언제 반대되는 걸 얘기한 거다? 과거에 반대되는 걸 얘기한 거다. 과거에 안 맞는데 과거에 봤던 것 같은 현재 표정이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아이고 탑모스트를 안 모셨구나. 그 다음에 그가 언제 얘기한다고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럼 언제 프랑스를 방문한 것처럼 프랑스를 방문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다.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다가 but actually he the before to visit France 전에 이거는 이거보다 이게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보다 이게 낫겠다. 뭐가 낫겠다? 어이구야, 아우. 헤븐 탈 뻔했네. 이게 낫겠죠. 그쵸? 네. 오케이, 그래서 얘가 무슨 시제고?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경험. 경험이죠. 전에 방문해 본 적이 없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갈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하고 있네요. 그러면 더 The foreigner spoke as if he were Korean. He were Korean. OK.
오케이. 그러면 여기랑 얘랑 요렇게 보고 얘가 어쩌고 저쩌고다 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일단 as if 가정법 과거죠. 가정법 현재라는 건 없어.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현재 시제 동사가 써 있다. 아이고야. 블라블라. 이걸 보고 뭐라 그랬어? 조건문이라고 그랬죠. 이건 여기 현재 시제가 써 있으면 여기는 보통 이런 거 있죠. 됐습니까? 미래에 뭐뭐 한다면 미래에 뭐뭐 할 것이 다 참 텐데 하면 안 되지 이거. 됐습니까? 조건문이라 했습니다. 여기 현재 시제 있고 그 다음에 will, can 뭐 이런 거 조동사의 현재 형태 있으면 그건 조건문이라 했어요. 있을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as if he had heard the news. As if he had heard the news. 그럼 얘 쳐다보고 얘 쳐다보고 뭐라 뭐라 얘기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그 외국인이 무슨 시제에 말했다? 과거 시제에 말했다. 오케이. 언제 한국인인 것처럼? 현재 과거의 한국인인 것처럼. 네. 이거 as if 가정법 과거죠. 네. 그냥 가정법 과거는 언제 아닌 걸 얘기하는 거야. 현재 아닌 걸 얘기한다고. 근데 as if 가정법 과거는 얘랑 같은 시제 아닌 걸 얘기한다라고요. 아까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좀 다르다는 점이. 그냥 가정법 과거 완료. 내가 언제 네가 아닌데 너라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현재 네가 아닌데 너라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뭐 얘는 뭐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이거는 얘만 보고도 충분히 언제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알아. 됐습니까? 내가 현재 너라면 현재 네가 아닌데 얘는 얘만 보고 모른다고. 얘를 쳐다봐야지 비로소. 이거 as if 가정법 과거인데 얘 쳐다봤더니 언제 한국인인 것처럼 과거의 한국인인 것처럼 과거에 말했다. 같은 시제에 반대되는 걸 얘기한다고요. as if 과거는. 그러면 여기에다가 the foreigner spoke as if he were Korean but he wasn't Korean. 그러나 그는 무슨 시제 한국인이 아니었다. 거기서 한국인이 아니었다. 자, if I were you는 as I am not you가 되는 거죠. 이건 그냥. 네. 이건 뭐야? if 가정법 과거니까. 근데 as if 가정법 과거는 if but he isn't Korean이 될 수도 있고 wasn't Korean이 될 수도 있다고. 뭘 따라간다? 주절의 시제를 따라간다고. 만약에 얘를 그냥 이거 이거 as if 가정법 과거네. 그럼 뭐 가정법 과거니까 이거지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니까 말한 건 언젠데. 과거인데. 언제 한국인인 것처럼 말했어. 현재 한국인인 것처럼. 현재 한국인인 것처럼 말했어요. 이거 뭐에 위배되는 일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시제일치에 위배되잖아 이거. 됐습니까? 네. 그래서 as if 가정법 과거는 주절의 시제와 동일한 시제 아닌데 긴 것처럼 한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he acts as if he had heard the news. 그가 언제 행동해? 언제 그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과거에 들었던 것처럼 현재 얘기한다. 아니 현재 행동한다. 근데 but he 얘 쳐다봤죠? 그쵸? 그러니까 뭐? He didn't hear the news 라고 쓴 다음에 조금 생각해봤더니 이게 더 낫겠네 라는 생각이 들죠? 네. 그쵸? 네. 이렇게 한다고 틀리는 거 아니야. 그쵸? 자 여기에 무슨 시제 행동한다고 하고 있어. 현재 시제 행동한다고 했고 얘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죠. 네. 그럼 여기 현재니까 과거에 안 했는데 한 것처럼이야 기본적으로는.
그쵸? 근데 이것보다 뭐가 더 깔끔해? 여기에 무슨 시제야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러나 그는 어떻게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 현재까지 들어본 적이 없다. 됐습니까? 이게 좀 더 깔끔하죠? 됐습니까? 여기 무슨 시제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 경험이죠. 들어본 적이 없다. 여기다가 before 넣으면 딱 좋지 않아? 네.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들어본 적이 있는 것처럼 지금 행동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but actually 뒤에는 actually he hasn't heard the news. 됐습니까? 여기 이게 다 얘가 무슨 시제라서 현재 시제라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말 같듯이 같도록 as if를 이용해서 문장을 완성해라. 오케이. 그래서 그는 마치 슬픈 것처럼 행동한다는데요. 여기에다가 언제란 말을 넣으면 언제 슬픈 것처럼? 현재 슬픈 것처럼. 그쵸. 현재 슬픈 것처럼 행동한다 그러면 이제 문법적으로 먼저 정리하면 as if 가정법 과거. 그쵸. 과거죠. 현재 슬픈 것처럼 현재 행동한다. 그러면 he 즉 as if were sad. Yes, as if he were sad. But actually, he isn't sad. As if 가정부 과거 완료니까, 아니, as if 가정부 과거니까 얘랑 같은 시제 아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는 마치 제인을, 뭐, 뻔하네요.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말했다. 됐습니까? 말했던 거 언제? 과거. 과거. 됐습니까? 그러면 만난 적이 있었던 거 언제? 그래서 일단 먼저 문법적으로 정리해볼까?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그렇죠. 가정법 과거 완료 하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그에 따라서 문장을 완성하면 he talked as if he had met Jane before. He talked as if he had met Jane before. 됐습니까? 네. 자, 얘는 이제 쉬우니까 actually he isn't sad. Actually 해보면 he talked as if he had met Jane 어디 갔어 before? 안 썼나? 오케이. 그럼 얘를 but actually actually he 해놓고 여기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이거 뭔 시제? 과거죠. 그럼 여기 어떤 식으로 actually he 해 여기 과거잖아 과거. 네. 그렇죠. 근데 여기 as if 과거 완료야. 그럼 과거보다 더 앞서 만난 적이 없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생긴 게 와야 되고 이것도 여러분들 과거 완료 시제에도 뭐를 따질 수도 있다?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따질 수 있다 그랬어. 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예요? 경험이죠. 만나본 적이 어떤 그림으로 없다라는 얘기냐면 여기 현재라고 썼고요. 요렇게 만나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됐습니까? 네. 오케이. 과거 완료의 쪽, 현재 완료랑 조금 다른 점은 과거 완료는 뭐 일단 뭐 지금 선생님 아까 전에는 과거 완료는 다른 절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면서요. 웬, 지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장 뒤에다가 바로 붙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뭐 저, 뭐야 종속 접속사 넣고 뭐 주어 동사 쓰고 그 동사가 과거일 필요가 없어 지금은 이 문장 바로 뒤에 붙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두 문장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랍니다. 오케이. 남은 뒷걸어기 문법이 생각보다 좀 많나요?
선생님 하도 찌끄러기라 그래서 별거 안 남았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찌끄러기 문법이라는 표현은 물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지만 좀 짜증나고 지지부리하다 뭐 이런 거. 그렇죠. So I am, so am I 뭐 이런 것처럼 별거 아닌데. 오케이.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라. She talks as if she got an A on the test. 그래서 요거 이제 해보란 얘기네요. 그녀가 언제 얘기해요? 현재 얘기하네요. 그래놓고 지금 as if 가정법 과거를 썼죠. 그러면 그녀가 현재 얘기한다. 마치 언제 시험에서 A 받은 것처럼? 현재 받은 것처럼. 됐습니까? 현재 A를 받은 것처럼 현재 행동하고 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as if 가정법 과거고 얘를 쳐다봤으니까 in fact she get an A on the test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 가정법 과거니까 여기 현재니까 현재 받지 않았는데 현재 받은 것처럼 행동한다. 아, 말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번엔 직설법 먼저 보이네. In fact, she didn't read the famous novel. 그래서 사실은 그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 유명한 소설을 읽지 않았었다. 됐습니까? 근데 무슨 시제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시제 얘기하고 있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 일단 문법적으로 먼저 정리하면 as if 가정법 그쵸. 과거 완료를 쓸 차례죠. 아이 참, as if 가정법 과거 한번 했으니까 다음은 과거 완료겠지 가 아니고요. 따지란 말이에요. 언제 안 읽었는데? 과거에 안 읽었는데 말은 지금 하고 있어. 됐습니까? 그러면 이 시제는 이건데 이거는 한 단계 더 과거니까 그러려면 한 단계 더 과거로 가려고 하면 그때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래서 완성시키면 he talks as if he had read the famous novel. 그래서 여기에 현재고 여기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현재보다 한 단계 더 반대로 얘기하고 있죠. didn't read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without buffer 가정법. 아따 빡세다. 그치? 네. 그래도 해야죠. 혼합 가정법까지. 다시 버클업 하시고요. 됐습니까? 네. 초이 준비됐지? 네 맘대로 하세요. 뭐 이런 표정이에요. 오케이. 자, without before는 얘만 보고는 가정법 과거인지 과거가 아닌지 모른다 했죠. 주절을 봐야 되고. 됐습니까? 뭐 would 동사 원형 이렇게 돼 있으면 without이 가정법 if it were not for 뭐라고? not for가 될 거고 뒤에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렇게 있으면 if had not been for로 바꿨을 수 있다. 버퍼는 기본으로 알아들어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같은 뜻이 되랍니다. If it were not for air, we could not live. 그래서 뭐 얘는 강력하게 요렇게 생겼고 요렇게 생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without 가정법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뭐예요? 가정법 과거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제 공기가 없다면 공기가 없다면 오케이. 우리는 언제 살 수가 없을 텐데? 살 수가 없을 텐데. 네. 현재 공기가 없으면 현재 못 살 텐데. 뭐 간단하죠. 답은 뭐겠다? Without air, we cannot live. 됐습니까? 얘 쳐다보고 거꾸로 얘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Worry not for air도 되겠죠? 뭐라고요? Worry not for air. 됐습니까? 그 다음에 if it had not been for the accident. 왜 얘가 뭐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기겠네. 그 다음에 would have 나왔겠지 뭐. He would have arrived earlier. 됐습니까? 그래서 언제 그 사고가 없었다면? 그 사고가 없었다면 그는 언제 더 일찍 도착할 텐데? 과거에 더 일찍 도착할 텐데.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without 가정법이 아니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 과거에 사고가 있었어 없었어? 있었어요. 있었는데 없었다면 그는 더 일찍 도착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못했는데 도착했었을 텐데.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이거 두 칸이니까 뭐 뻔하죠. 뭐? buffer
didn't he would have arrived earlier. 얘만 보고 얘가 어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네. 그래서 if it had not been for도 되고 모두 된다고. Had it not been for the accident, 된다. Had it not been for the accident. 이렇게 여러분 막 열심히 문제 이제 모의고사 한번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됐습니까? 뭐 had it not been for 막 이런 게 있어. 아 이게 그거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관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서 문장을 좀 완성해 달랍니다. 오케이. 우 여기에 내가 뭐 있나 없나 먼저 봤을까? Have 있나 없나 봤겠죠. 됐습니까? 자 완성시키면 Without water, all living things would die. 그쵸. All living things would die. 김다솔 좀 빡쳤구나, 그쵸? 아니. 아, 빨리 좀 시간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아니에요. Without water, all living things would die.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얘 쳐다봤잖아. 네. 그쵸? 그럼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If we were not for water. Were not for water. If we were not for water. 그래서 얘는 얘만 쳐다보고는 대답할 수 없지만 얘까지 쳐다봤으니까 얘는 without 가정법 과거 현재 물이 없다면 모든 생명체는 현재 죽을 텐데.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이거 맞네 뭐.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있네. 오케이. 그래서 완성시키면 if it were not for my illness I could go to the concert. If it were not for my illness. Illness 하고 뭐 비슷한 거 여러분도 아는 단어 뭐 없나요? Sickness. Sickness. 오, 그것도 괜찮고. 또. Disease. 이런 것도 있죠. 뭐 자빠져서 까진 거 이런 거는. Wound. Wound. 갑자기 생각나서 얘기하는데 이거 뭐라고 읽죠? Wind. 어 근데 얘를 wind라고 읽을 수도 있어. Wind라고 읽으면 무슨 뜻이냐? 감다가 돼. 감다. 태엽 같은 거 감다. 그래서 투수가 공 던지기 전에 이렇게 다리 들어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뭐라 그래? Wind. Wind up? 이러고. 투수가 공 던지기 전에 다리를 들어 올리고 공, 몸 이렇게 하는 동작을 와인드업이라는 와인드업. 몸을 그러니까 태엽 같은 거 감았다가 탁 놓으면 뭐해? 풀리면서 퓽 하잖아. 그렇죠? 투수도 이렇게 쭉 펼치기 전에 이렇게 쭉 펼치기 전에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이거 와인드고요. 이거 감다 동사니까 3단 변신하는데 와인드 와운드 와운드. 얘를 와운드라고 읽으면 와인드의 과거 과거 분사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운드라고 읽으면 상처고요. 짜증나죠. 됐습니까? 오케이. 어휘도 이제 많이 알아야 될 나이죠. 그래서 without my illness I could go to the concert. 오케이. 3번부터 뭐 어차피 오늘 다 안 될 거. 다음 시간에 들어가겠습니다. 되게 좋아하네. 수고들 하셨습니다.